자, 오늘은 을의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을의일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일단 이 을목이 어떠한 성향을 띠고 있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천간에 목은 갑목과 을목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갑목은 뭐예요? 그 이전에 수가 있죠. 수에서 이제 막 튀어나온 목이에요. 그래서 직진 성향이 굉장히 짙어요. 올곧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수를 다 머금지도 못했어요. 이제 막 수를 머금기 시작한 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곧다라고 표현해요. 곧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나온 말이 갑목은 부러질지언정 절대로 굽히는 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을목은 좀 달라요. 이미 수부터 많이 벗어났어요. 수와 을목 사이에 갑목이 있고요. 을목은 이미 이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화의 동네와 만나기 때문에 수기를 상당히 많이 머금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상 수가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지로 해수가 들어왔네요. 이것이 정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을목은 수가 별로 필요가 없는데 해수라고 하는 상당히 방대한 양의 수를 일지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을목은 해수가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을목이 웬만하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밥상에 차려진 음식이 너무 많다는 소리예요, 을목한테. 수가 목한테는 영양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다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을목은 남겨버립니다. 그런데 일단 차려져 있으니까 부담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인성의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요, 끝까지 해내기보다는, 하나를 끝까지 하기보다는 다양한 공부를 얕게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공부를 놓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지의 해수가 항상 존재하니까요. 갑목은 수가 많으면은 뿌리부터 썩어서 들어가는데, 을목은 차라리 둥둥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을해일주는 기본적으로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요. 왜 불안하냐?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림만 봤을 때. 근데 이 불안함을 해소하는 게 바로 토예요. 토. 토가 재성인데요. 결국엔 토로 이 수를 조절해서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것도 가능하고 이 수를 조절해서 인성을 필터링해서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안정성이 토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재성이니까요. 현실적인 불안함이에요. 현실성. 을일주에 토가 없으면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사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을목은요. 부드럽죠. 그리고 일지에 정인이 있고요. 수생목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점 때문에 을해 일주는 기본적으로 잔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정에 굶주려 있잖아요. 그러면 을해일주가 옆에 있기만 해도 그 사람 때문에 정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인이 부담스럽다는 것은요. 친족으로 얘기하면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이나 관심이 부담스러운 거고요. 그것을 이제 스스로 얼마만큼 조절할 수 있느냐가 이 을해일주의 심리적 상황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을해일주가 그런 이 해수의 부담감을 조절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이고요. 두 번째는 토예요. 자, 토가 있음으로 해서 이 수를 조절해서 재극인을 하죠. 적당히 현실적이게 된다. 현실 감각을 갖춘다. 그래서 안정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는 이 해수를 끌어내는 작용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화가 있어야 오래 공부 또는 어떤 직업을 결정하면은 오래 할수 있는 힘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없으면은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요,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일을 하면서 행복한 걸 느끼려면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을목이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잘 찾지 못해요. 그래서 화가 없는 을의일주는요, 직업을 선택하고 고르고 진로 설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화가 있으면 자기가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고요. 만족도도 굉장히 커지고 행복해진 삶을 가질 수 있겠죠. 토가 있으면 현실 감각을 갖추니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상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을의일주는. 토가 없는 을의일주들은요. 이상사회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화토를 갖추면은 을의일주는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게 된다. 화토가 부실하면은 부실한 만큼 불안정, 심리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을의일주를 볼 때 최고의 시간은 병술시라고 얘기해요. 을의일주에 병술시가 있거든요. 천간에 병화가 있고 지지 술토가 오죠. 최고의 시간입니다. 혹시나 을의일에 태기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시간을 태기할 수 있다면 병술시로 태기하세요. 병자시와 병술시가 있는데요. 병술시가 있으면 현실적인 감각을 갖춘다. 재를 다루는 역량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추첨 시간이 돌아왔어요. 자, 다음 주에 정사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